대형 공기업의 자회사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간부는 현재 재택근무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미화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곳 핵심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수원 출신 퇴직 간부로 성희롱 관련 내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 2022년 연말 회식 과정에서 부하 여직원의 특정 부위를 두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놀란 직원이 뿌리치면서 회식은 끝났는데 이후 차 안에서 팔짱을 끼고 어깨를 기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소문이 두려웠던 직원은 신고를 꺼렸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제 팔을 이제 잡고 왼쪽으로 이제 차가 땡기는 뒤에 고개를 저한테 어깨에 이렇게 기대고 이제 몸을 막 이렇게 비비셨거든요. 그 상황이 그냥 너무 수치스러웠고. 신고 이후 간부는 직원들에게 취하를 종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현재 분리 조치를 이유로 간부를 재택근무로 전환시켰습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모두 피했습니다. 분리 조치를 했고 조사를 진행 중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노동청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인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큰데 부산 경남을 살펴봤더니 과충전의 우려가 큰 완속 충전기 비중이 전체 90%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곧이어 폭발과 함께 차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사고 뒤 주변 차량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충전기로 인한 화재도 크게 우려됩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 방식에 따라 급속 충전이 가능한 직류 방식과 완속 충전이 가능한 교류 방식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해당 충전기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입니다. 완속 충전기는 충전이 100% 완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충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충전이 계속돼 화재 위험성이 큽니다. 전시 충전이다 보니까 그 안에 배터리가 충전하려고 하면 충전한 과정에서 배터리가 계속 안에 가열이 될 수도 있고 그 충전한 과정에서 교류를 이어지니까 조금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 급속 충전기는 대부분 충전이 80%까지 이뤄지면 자동으로 충전을 멈추는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가운데 23%가 배터리 과충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부산 경남 전기차 충전기 4만여 대 가운데 90%가 완속 충전기라는 점입니다. 전국에 이미 보급된 완속 충전기만 32만 대. 정부는 늦었지만 올해부터 기존 완속 충전기에 과충전 방지 기능을 추가하면 40만 원 보조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교섭 상대가 없는데도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몫인 한 해 수천만 원의 예산은 각종 식비 등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남도의회는 64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6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수 미달로 교섭단체 구성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교섭 상대도 없이 정당 협의체인 교섭단체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몫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한 명당 48만 원씩 한 해 3천만 원 상당의 예산이 지출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한 해 2,150만 원의 업무 추진비도 제공됩니다. 사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 점심과 저녁 식사비로 쓰였고 다과나 단체 활동복 구입 등에도 수백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사실상 특정 정당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셈입니다. 부산시 의회도 절대 다수인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한 해 1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교섭을 하는 그런 대상이고 도민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해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비용이 지출됐다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을 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공감 못 받는 거죠. 반면 특정 정당 일당 체제인 울산과 광주시 의회는 비난을 의식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광주시 의회는 조례에 2개 이상 교섭단체가 구성될 때에만 예산을 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교섭단체의 단독 운영에 대해 한 도의원은 정당 정책 추진과 내부 의견 조정도 교섭단체의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NN 조우진입니다. 국내외 영화 영상산업 침체에다 AI 기술의 혁명적 발달까지 영화 영상 도시 부산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는 소식 최근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때문에 작품 투자와 기획 단계부터 지역을 녹여내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움직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집중 취재입니다. 올 상반기 개봉 한국 영화 가운데 손익 분기점을 넘긴 작품은 고작 4편. 그마저도 2편은 저예산 영화입니다. 지난해부터 투자 논의는 사라졌고 크랭크인도 반토막 났습니다. 로케이션 성지 부산이 직격탄을 맞은 배경입니다. 여기에다 버추얼 스튜디오, AI 기술의 발달에 회복 전망까지 어둡습니다. 서울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부산의 영화 제작사 관계자들이 장편 영화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기획 의도와 연출 방향 등을 상세히 전합니다. 수도권 투자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한 피칭 현장입니다. 뭐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조금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이런 행사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오게 됐고. 부산의 영화 영상 창작자들이 대거 서울에 모였습니다. 시나리오 작가부터 감독, 제작사까지 각자가 기획한 부산의 스토리 IP 20여 편을 선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사람들한테는 너무 익숙한데 전국적으로는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공의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역에서만 머문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투자 전반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서울에 있는 투자 제작사 5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개성 넘치는 지역 콘텐츠들의 제작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 원소스 멀티 유저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그 미팅을 하고 있는 업체분들이 많이 좀 관심들이 있어 해주셔서 지역 단위의 IP 프로모션이 서울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역의 좋은 작품들 또 좋은 창작자들이 서울과 잘 연결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행사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 악재 속에 로케이션 유치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상황. 지역의 이야기들을 제작으로 성사시켜서 지역 영상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전략이 나온 배경입니다. 부산이 단지 배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토리 안에서 분명히 부산 이야기로서 나오게 됨으로써 보다 더 긴 촬영 기간과 안정적인 편수와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생태계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영화 영상 콘텐츠 제작의 마중물이 될 투자 재원 확보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과거 3호 펀드의 한계를 넘어 이젠 정부 모태 펀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233억 원 규모 1차를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까지 조성한다는 게 부산시 계획입니다. 지역에 영화 영상 콘텐츠 관련 그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 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영화 영상 산업 격변기. 영화 영상 도시 부산의 꿈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올해 동아시아 문화 도시인 김해시에서는 청소년 문화 교류 행사가 한창인데요. 한중일 세 나라의 청소년들은 K문화를 즐기며 우애와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학생들이 단체 게임에 흠뻑 빠졌습니다. 오렌지색 티셔츠를 나란히 맞춰 입은 청소년들은 청소년 문화 교류 행사에 참가 중입니다. 한중일 3개국에서 온 청소년들은 조별로 나눠 즐거운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楽しみなのはみんなであれダンスをあのすることであのみんなのえっと一生懸命なダンスが見れると思うのですごく楽しみです。 2024 동아시아 문화 도시인 김해에서는 이번 주 청소년 문화 교류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눈빛과 몸짓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这样的活动会给三个国家的孩子一个很好的交流的机会了解彼此的文化 김해 씨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중국 다렌 씨와 일본 니가타 씨, 문화카타 씨 등에서는 70여 명이 김해를 방문했습니다. 문화제가 열리는 사흘 동안 한중일 청소년들은 공동으로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주요 관광시설도 방문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서로 부대끼면서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고 그것들이 쌓여서 의미 있는 교류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는 2014년 시작됐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이웃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회사나 뭐 유학을 갈 때라도 이러한 기회가 한 번쯤은 있었으니까 훨씬 더 기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편 김해 윤술미술관에서는 아시아 3개국 탈 100여 점이 22일부터 전시되고 10월에는 동아시아 조각 페스티벌과 한중일 팝 콘서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 수가 1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부동산 분석 정보 제공 누리집 부동산 지인은 지난달 15일 기준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5,900여 세대로 전달에 비해 1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5월 5,400여 가구를 기록한 데 이어 석 달 연속 5,000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경남에서만 3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남도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등 300억 원을 피해 상공인 등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주민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기존 계획을 수정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시는 아파트 높이를 49층에서 36층으로 세대 규모를 850세대에서 600세대로 낮추고 주민 편의시설을 보강하면서 사업비는 기존 안보다 1,300억 원가량 낮춘 수정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의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전히 아파트 건립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해 씨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이래 평일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김해 지역 마트 산업 종사원들의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해 지역 마트 산업 노조원들은 오늘 김해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씨의 의무 휴업 평일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 중단과 함께 마트 노동자 주말 휴식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오늘 곳곳으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내일도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고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세차게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인데요. 이 절기가 무색하게 내일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부산, 경남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계속되겠고 내일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내륙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요란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밤사이 25도로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35도, 합천과 의령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35도, 거제 34도, 밀양과 창녕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은 양산이 36도, 김해는 35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폭염과 열대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